반갑습니다. 퀸 콜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퍼엑셀 클라우드 믹스 버즈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음은 소음이 통제된 방음 부스에서 진행했으며 제품 성격을 고려하여 귀에 착용한 상태로 녹음했습니다. 테스트에 활용한 기기는 소니 엑스페리아 10 마크4입니다. 테스트는 동굴을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라삼, 타미린드, 칠리고추, 토마토 등을 첨가해 만든 인도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수프이다. 남부 지역에서 먹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리 중 하나이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난다. 라삼은 인도의 남동부 지역에 타밀족이 사용하는 타밀어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언어인 텔루고어로 즙을 의미한다. 차루라고도 한다. 남부 지역에서는 감기나 발열, 소화장애로 인해 입맛이 없을 때 라삼을 만들어 먹는다. 라삼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으나 밥이나 빠빠드, 야채 요리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보통이다. 향신료가 식으면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준다. 팬에 오일이나 딜을 넣고 머스타드 씨, 커미, 레드 칠리 고추를 넣고 볶다가 으깬 마늘과 카레 잎을 넣고 달달 볶는다. 여기에 작게 다진 토마토, 소금, 터메릭 파우더를 넣고 볶다가 앞서 만든 혼합 향신료를 넣고 한번더 볶는다. 그 다음 무, 타마린드, 재벌리를 넣어 끓인다. 내용물이 살짝 굵직해지면 다진 실란트로를 올리고 한번더 끓여 완성한다. 완성한 라삼은 따뜻할 때 단독으로 먹거나 밥을 곁들여 먹는다.